두둥. 야끼니코집 왔어요. 진짜 촬영 끝나고 혼자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간장에 마늘, 여기는 시침이랑 소금. 이거는 원래 나오는 샐러드. 구독불 소량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 뒤쪽에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종훈이에요. 친한 형 가게여서 잠깐 도와주고 있대요. 위스키 안 들어간 하이볼이에요. 종훈이가 만들어줬어. 우설, 차돌, 살치, 갈비살이고요. 고기는 생고기부터 양념순으로 드시면 돼요. 야채는 탈 수 있으니까 사이드 쪽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온센 타마고 밥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대요. 고기 익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저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디움 레어요? 예, 예. 아, 너무 맛있겠다! 두 개 같이?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우와! 우와,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안나가 아, 야채도 소금도 맛있다. 이제 살치살. 진짜 고소해. 엄청 맛있어. 살치살. 살치 너무 좋아. 와. 갈비 너무 맛있어, 갈비. 갈비 너무 맛있어, 진짜. 야, 우동을 서비스로 주셨어. 야, 배 터지겠다 오늘. 7번에 소자가 넣었어요. 여기 또 왔어요. 오늘은 혼자 왔어. 불닭 마요 그 맛이 진짜 확 와요. 불닭 불닭. 막국수 특유의 그 상큼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불닭 말고 진즉하고 매운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단색을 진짜 달아 맛있어. 뭐야 이거? 달?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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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잘
되게 합리적이다. 여기 뇨끼도 맛있다는데 품절이래요. 배스만 배불리라고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군몽. 안녕. 요새 먹을 뽁 터진 혜선이에요. 아무리 왜 이러니. 안녕하세요. 내년 1인분 오시면 설명드릴까요? 네. 근데 좀 왜 이렇게 가게들을 다 새로 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는 이번에 새로 연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알던 동생이 한남동 쪽에 여기 레스토랑을 하나 냈는데 저는 사실 여기 두 번째 온 거거든요. 요즘 자꾸 일상 찍을 때마다 먹는 게 너무 많은데 브이로그가 아니라 그냥 먹튜브 하는 사건 같아. 어쨌든 오늘 이 동생네 가게에서 또 애들이랑 맛있게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수아! 아이! 예. 와, 이 머리를 내가 실물을 보네. 혜성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네요. 그니까 머리 진짜 머리 무슨 일이야. 나이 미쳤어? 그니까 뭐 맨날 손질을 해? 아니 이제 딱 누나가 이렇게 나이 따라서 눈썹 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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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오, 야, 너 머리색 뭐야? 오, 깜짝이야. 뭐야? 어, 야, 뭐야? 브로콜리야? 브로콜리. 언제였어? 어제. 지금 괜찮으세요? 어, 하이! 아, 왔어. 자동차 하이! 조금 많이 부어가지고 조금만 이따 찍어주진 않을까요? 오케이. 우와! 잠깐만. 우와! 아, 저만큼만 살 빼면 돼요. 나도. 아, 우와. 바디감 있는 거야? 우리 머리색이랑 비슷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 진짜? 너 조금만 먹어. 제 인생에 두 번째 와야 돼요. 아, 많이는 못 먹어서. 우와, 향과. 향 너무. 맛있어. 그냥 와인 냄새야. 고등어 초조림한 상태는 저희가 장작나무로 다시 후킹해서 찍었어요. 불맛이 나시고, 위에 있는 야채 씻어랑 같이 한꺼번에 드시고, 레드와인 살짝 드시면 기분 좋아지시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드시는 거. 아, 이렇게 맛있대. 그래요? 기대하겠어.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근데 확실히 입맛이 확 끌긴 한다. 양식한데. 이런 기분이 좋아져. 음식이랑 맛 잘 맞아. 그 내가 싫은 거 와인 맛이 안 나요. 그러네. 근데 그 와인이랑 그게 맛이 안 나. 조사로워. 대박인데? 그 위에 가니쉬로는 썸머초밥이랑 차이브 올라갔고요. 튀겨서 말린 우엉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 입에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네, 손으로 한 입에. 손으로. 아, 초점. 애들이 말을 잃었어. 손떨지 마, 손떨지 마. 와인 한 번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와인이 그 음식, 남은 음식 좀 짜주면서 뭔가 달라져. 어, 맛이 달라져. 어, 이거 신기하다. 앞으로 와인 사줘야겠다. 이거 레몬씨 먹어도 돼? 그냥 먹었대. 몸에 안 좋겠는데 너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레몬 잘한다. 레몬 잘한다. 아, 열렸네. 이미 여기 열렸어. 여기 이제 새싹 잘한다. 새싹. 여기 줄기. 너 사고 있어 갑자기. 신기해. 서비스 나와나요? 야! 혜선아! 야! 혜선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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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나이 28. 야! 라고 해. 미친. 와, 이제 혜선이잖아, 맞네. 그래, 혜선아. 아, 내가 탓해 보이네? 야, 그러면, 아. 네가 내 오빠야? 아, 그 동갑이. 오빠! 너네가 생일이 지나가지고 제가 28살인가? 난 진짜 행복한 게 누나의 김미스터거든요. 두 번이나 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어? 내가 서른 되면 또 해줄게 누나. 그때는 의상까지 준비해올게. 김미스터. 아, 그때는 또 생일이겠네. 어. 개열받네. 이 누나 26분 뒤에 서른. 30...
30번. 하나, 둘, 셋. 몰빵은 30개. 따라가요, 우리 헤더스의 30살을 위해. 근데, 어차피 6개월은 그래도. 그럼. 저도 곧 30대요. 야, 이렇게 해. 겉면을 바삭하게 조리해드리고요. 콜리플라워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옆에 가니쉬는 비름나물인데, 비름나물 식감이 아삭아삭 같아서. 콜리플라워 스테이크? 그러니까 내 머리를.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야지. 아니, 검사관에서 성검사를 봤어. 혜성아, 안녕. 이걸 봤어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죠? 아직 들으시고 오세요. 네. 다이어트 이걸로 하면 성생한다. 맛있어. 나 일단 브로콜리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아니, 식감도 너무 좋은데? 뭐야? 주님. 안 되겠다. 오늘 저녁 브로콜리 삶아. 나왔다 나와버렸어. 와우 대박이다. 야 냄새 너무 좋아. 처음 소스는 여기 살사베르네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정통 소스인데 허브 6가지로 만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잡사봤어요? 잡사겠습니다. 잡사봐 잡사봐. 생각보다 크게 썰어서. 얘를 충분히 적셔서 먹으면 돼요. 진짜 맛있어. 야. 야. 소름이 났어. 머리가 아파. 진짜 아파. 너무 맛있다. 이게 누나 맛있어. 미쳤지? 우와.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 여기면 되겠다. 콜드레인 나만 좋아해? 나 별로 안 좋아해. 진정한 스테이크를 입맛이거든. 애들이 지금 채소 구운 거에 열광하고 있어. 아 정말요? 와 나 진짜 그 6월달에 막 모임 들고 뭐 하거나 그런 거 했던 게 지금 다 나가는 거 같아. 누나 큰일 했다. 그러니까 큰일 했다. 진짜 누나 최고야. 아니 혜성아 최고야. 아유 고맙다 혜성아. 누나 더 필요하신 거 있어요. 매운 파스타 하나 나오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 아, 근데 난 얘가 걱정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하나씩 다 남겨.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나도 되게 좋아해. 진짜 맛있지? 지각쟁이. 그니까 화났어?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거 먹으면 화나는 편? 그다음 뭐였더라? 그다음 감자였어? 아 얘다 얘. 얘 한 입에 감자. 막 둘이 되게 남매 같이 나온다. 왜 남매야? 아니야 이제 동갑이야. 나 만으로 28 있잖아 지금. 잠깐만 아직 27. 아 나랑 동갑이네? 그래. 너무 맛있어. 야 물. 되게 작은 누나 큰 누나 같아요 지금. 호박. 저도. 얘도 떨리긴 하던데? 야, 내가 다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소스 미쳤는데? 어? 얘는 식감이 미쳤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마스카라고스도 되게 맛있으실 텐데,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래도 따뜻한 음식 좀 드셨으면 해가지고. 알. 우와리. 와. 맛있어. 야 이거 아리랑 같이 먹어야 돼. 빵이랑 같이 먹는 건가? 우와. 이거 부족하면 야끼니쿠 먹을래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나 친한 동생이. 그래. 어, 그냥 먹을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마녀스쿠는 술 먹은 더 없는데. 최고의 음식이야. 미쳤다. 너무 좋아. 일승야. 들어갔어. 제가 이제 가봐야 돼요. 네이비 셰프님이 이제 요리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마음에 드는 우와. 그래요.
셰프님.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가 디저트 신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언네 기사로. 안다 기사로. 먹고 올라. 와 나 귀여워. 귀여워. 느낌 있지. 티라미슈? 유자 유자. 유자? 말차 있어요. 응, 유자 말차. 섞여 있나? 초콜릿 유자 말차. 와, 근데 왜 그렇게까지 완벽하다. 와. 맛있는 디저트 먹고 냅다 속세인 맛으로. 와. 패션 5. 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여기가 또 그렇게 맛집이래요. 아 귀여워. 그치? 너무 귀여워. 우와. 눈치 보는 쪼꼬미. 귀여워. 목마를 땐 코코넛 한 모금이래. 귀엽다. 깐리치. 브라보. 이게 그거구나. 마시슈. 난 마시슈를 먹겠어. 마시슈. 배시시 웃고 이슈. 귀여워. 머리 빨갛지. 귀여워 진짜. 귀여워. 나 이거. 안 먹는다며? 게이드. 게이드. 아 여기 이름 잘 짓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커피를 시키면 됩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이게 뭐는 뭐야? 야 여기 디자인 뭐야? 우리가 시킨 거. 우리는 귀여워. 아 왜 이렇게 다 맛있어 보이냐? 그러니까. 이거 브런치 먹으러 가도 되겠다. 예뻐. 나 먹어볼래. 올려놓고 먹어요, 나. 속으로야. 야, 너무 맛있어. 야, 존맛. 이게 더 존맛. 내 거 둘 다 지금 먹은 맛. 잘났다. 뭐, 여기 파티? 맛있어. 아, 나 선택 잘하는 거지. 진짜 여기 진짜 맛있다. 나도 잘라줘. 찰떡 아이스크림. 어. 7, 8, 1, 5, 3, 7. 야, 진짜. 이거 엄마는 잘겠지? 뭐? 담대 엄청 달지도 않아. 맛있는 거. 가자. 야, 대맛있다. 맛있어? 소리 좋은데? 와. 나 안 단데? 왜 안 단데? 맛. 너 안 돼. 하지마. 그냥 먹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 들어가? 이건 씹어요. 맛있어? 동네 빵집만의 맛이 있지 않아요? 사라다가 먹어야지. 와, 대박이다. 거기에 야채 고로케랑 카레 고로케. 너무 맛있어. 나 이제 커피 잘해. 원두가 맛있어. 우리 되게 행복해 하면서 먹는 게. 다들 오랜만에 먹풀임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인 사람들이. 나 오늘 3주 동안 맨날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랑 현미밥만 먹었어. 3주 동안? 단백질을 하루에 100g씩 먹어. 와, 야, 너무 많이 먹는데? 내 몸무게 1.6배. 어, 나도 너무 많이 먹는데? 근데 하루 건강량이 40이야. 피검사 한번 받아야 돼. 근육 돋는 병이거든. 갑자기 운동 막 하거나 단백질 많이 먹거나 하면 생기는 병? 그거 숙제 적게 넣으면 너 그냥 녹는 병 걸려. 관리 잘해야 돼. 내 쪽은 그거 걸릴 수 있어. 아 그래? 그거 진짜 위험해. 눈가 하나 맞네. 이제 이따 뭐 먹을까? 그거에 눈알 하나 어디갔어? 어? 아이씨. 형이 프렌치 파이 같다. 어? 그러네. 응. 초코 파이 같은데? 아 프렌치 파이 몰라 너? 알지? 프렌치 파이 그런데? 프렌치 파이 뭔데? 아니 프렌치 파이 그렇게 내고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게 네가 말한 건 프렌치 파이고 얘가 말한 게 프렌치 파이야. 초록색이고 여기는 빨간 그 화가 맛이랑. 아니 내가 말하는 게 프렌치 파이. 프렌치 파이 그거 이렇게 네모나게 되고 안 맞아. 프렌치 파이 아니야? 그건 프렌치 파이. 프렌치 파이야? 얘들아 과자 전문이야. 과자 전문. 아니 네가 프루시베리. 아 맞아. 다 틀렸어 그냥. 프렌치 파이. 프렌치야? 응. 왜 프렌치야? 프렌치 파이? 프레시 베리? 베리. 아, 몰라. 아, 근데 이거 프렌치 베리 같은 생각도 해.